힙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완전 힙하게 만들어줄게. 맞아, 여기 지금 오면서 들러 봤을 때 어땠어요? 여기. 아 근데 여기 대박이야. 룩북을 한번 찍어볼까요? 태훈이의 룩북. 방태훈의 룩북.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준입니다. 네, 드디어 저의 브이로그를 공개할 차례가 돼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 오늘도 저는 제 애착 인형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누구게요? 애착 인형입니다. 아, 오늘 저희는 산책처럼 밖에 나가볼 거예요. 이유는 태훈이의 옷 입는 거를 내가 널 힙합으로 만들어줄게. 근데 형 지금도 충분히 힙하잖아. 살짝. 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아니 너 지금 일단 지금 크록스가 그래? 이거는 약간 미스매치. 아 그러면 오늘 오케이 힙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 내가 너를 완전 힙하게 만들어줄게. 아 좋아. 내가 너 지금 몇 살이지? 21. 21에 맞게끔 내가 너에게 그 옷 입히기 아바타처럼 오케이 이렇게 더 만들어줄게. 기대. 오케이 렛츠고. 애착 인형 옷 입히기. Yeah, let's go, let's go. 여기는 지금 동묘 왔습니다. 태현이랑 이제 활동 컴백하기 전에 그냥 논다는 느낌으로 그치. 한번 와봤어요. 맞아, 여기 지금 오면서 둘러봤을 때 어땠어요? 여기. 아 근데 여기 지금 대박이야. 왜? 막 셔츠가 5,000원 하고. 어때 형이랑 바람 쐬러 오니까? 아 나 너무 좋아. 오늘 건지고 갈 수 있을까? 아 그래 이런 데도 있어. 이거를 이제 태훈이가 들고 있어. 이제 티셔츠 없이. 티셔츠 없이? 이것만 입지. 단추 열어 말아? 열어야지. 열어야네? 그게 힙합이야. 아, 입어볼까? 미안해 미안해. 여기 가볼까? 여기 나쁘지 않아. 여기다. 자 들어봐. 야 근데 여기서 먹고래면 여기서 먹고래. 그래 여기가 제일 힙해. 이런 건 어때? 너 꼬면서 입고 싶대. 응. 근데 이런 거 입으면 또 바지는 뭐 입어야 돼? 저런 거 입어야 돼. 아 그래? 야, 괜찮은데? 어때? 그리고 내가 검은색 청바지가 있거든. 나쁘지 않은 거. 나쁘죠? 이거 당일 사줄게. 네. 나중에 입고 패션 써야 돼. 내가? 나. 너가. 너가 해야 돼. 좋아. 아 이제 바지를 찾아야 되지만 바지를 오늘 안에 고칠 수 있을까? 오늘? 아 오늘 안 힘들 수도 있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가 이제 무한도전 이런 거 나오는데. 그치 그치 그치. 그런 거 건지면 이제 사는 거야. 어때? 멋있어. 멋있어? 그거 살까? 그거 어때? 그거지. 그 힙합이지. 이걸로 주세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가자. 아 나 이거 마음이 드는데. 아 미안해. 형이랑 겨울에 다시 오자. 아 그래. 내가 근데 약간 목마르지 않냐? 카페라도 갔다. 좋아. 좀 힘들어졌어. 나 시력이 한 길에 지켰어. 여유 한 잔. 여유 한 잔. 베스무디와 미스바루. 옷은 여기서 벗어볼까? 그래. 오늘 엄청난 수확이었어. 동면에서 35,000원 주고 카라테. 엄청나. 나 너한테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있었어. 도망 꺼지 나갔을 때 너 순수하지 않다 했잖아. 너가 기억나지? 너 팬들이 그거 보고 태훈이가 순수하지 않은 거 알고 있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엄청 주고 받았대. 이제 팬분들끼리. 근데 너 웃기지 않냐? 너 안 순수한 걸로 알고 있대. 아 근데 그것도 웃기다. 아니 저 나름 순수해요. 나름이 아니라 넌 내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순수한. 아 그래?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 누가 제일 잘해줘? 이창선? 선생님 잘해줘? 재준이 형. 재준이 형. 재준이 예.
이렇게 제 옷 사줘도 동료 가져오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 저희는 도저히 이제 붙잡겠어가지고 이만 동료는 떠나보려고 해요. 이제 태훈이가 오늘 셔츠를 보였기 때문에 이따 밤에 그걸로 꾸며줘. 밤에 이따 제가 옷을 입고 패션쇼. 나쁘지 않아. 그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재준의 안목은 어떤가에 대해서 보내볼까 합니다. 아 좋아. 난 기대돼. 아까 좀 이뻤거든. 오케이, let's go. Yeah, let's go. 네, 저희는 지금 오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자, 오늘의 의상으로 룩북을 한번 찍어볼까요? 태훈이의 룩북. 방태훈의 룩북. 그리고 이재준의 손길을 거친 방태훈의 패션. 오케이. 패션 스타일의 변화 한번 보자. 힙합의 정점. 오케이. 힙합의 정점. 보여줄게. 너를 완전 힙합으로 만들어줄게.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산 셔츠부터 한번 입어보자. 아, 오늘 셔츠. 자, 지금 일단 잠옷이잖아. 잠옷 한번 보여드리자. 자, 변신천. 오케이. 이제 환복. 오야 태훈아 너 몸 좋다. 오우 운동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지. 따라라라따. 자, 그거야. 태훈이. 자, 어때? 지금 약간 어때? 지금 살짝 나 힙합에 좀 몸이 붙었다. 약간 생겼지. 어.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일단 지금까지도 뭔가 너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이 좀 다르지. 완전 달라. 저 어때? 마음에 들어? 진짜 좀 오케이. 낯설어. 아직 기다려봐. 하나가 남았어. 번거지 좀 빌려주세요. 번거지 빌려주세요. 번거지. 저 선생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추출한데? 괜찮아. 어차피 형이 주인공이 아니야. 형은 저번에 했잖아. 형도 와서 한번 평가해 줄래? 자, 일단 써봐. 싸. 그렇지. 잠깐만. 어때? 약간 비율이 더 좋아 보이긴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근데 태훈이 평소에 있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 완전 다르지. 약간 힙합이지. 태훈이 평소에는 아디다스 추리닝에 언더아머 뭔지 알지? 그 운동화에 딱 그 시선 밑으로 딱 보내고 약간 폼 잡아 봐. 어때? 좀 괜찮지 않아? 어때? 신입감 미스터 아이언맨 어때? 너 마음에 들었지? 너 뭐 그거 몇 프로? 뭐 그거 몇 프로? 아주 겉만 만들어가지고 예스 예스 DJ 칼리 나 좋아.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드는데? 그래 이거 이쁘게 입어줘. 아니 솔직히 그 동료 가서 너한테 약간 루즈핏 하면 너 비율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단 말이야. 어때? 성공적이지? 미쳤어. 그리고 내가 바지가 이런 게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고 자주 다니지 않을까? 예스. 동료에서 나 이렇게 이러고 입는 사람 보면 나예요. 아 동료 다시 갈 거야? 동료에서 이러고 오케이. 자, 어때? 성공적이었지? 성공적이야. 예스. 오케이. 자, 이제 잘 자요 하고 이제 가볼까 우리? 오케이. 마무리해야 될까? 하나, 둘, 셋. 잘 자요.